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100만원까지 100%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인데요. 말로만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빌려가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시고 좋은 방법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비상금 마련은 골드뱅크! 요즘 금리 인상으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많은 은행에서는 연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시했던 소액 대출 상품을 막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쉽게 접해보셨을 법한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서비스, K뱅크 비상금 대출 서비스 등 여러 곳에 신청해보셔도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거절하셨던 적 있으실까요? 거절하더라도 당장 마련해야 할 비상금은 필요하다 보니 이곳저곳 빌릴 곳을 알아보시다 보면 마땅한 곳이 없어 막막하셨을 텐데요. 요즘은 소액 대출을 대신해서 통신 비상금 서비스라는 걸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통신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라기보단 거래에 더 가까운 상품입니다. 통신 비상금 상품은 모바일 상품권 매입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모바일 상품권이 요새 들어 배달시켜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즉시 현금 판매하는 방법으로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골드뱅크에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권 구매 방법을 설명드리시고 절차대로 구매 후 다시 상품권을 보내주시면 계좌로 바로 입금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비상금 서비스는 결국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10%에서 15%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입 수수료 공제 후 입금 처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10만 원을 진행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받아가시는 금액은 9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매입 수수료라는 게 결코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필요하신 상황에서 충분한 고민해 보시고 가끔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거나 대출이 안 나올 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해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상담원이 배정돼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구매하는 방법, 매입 과정까지 본인에게 맞는 거래 절차로 진행 도움드릴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거래 종료 시 본인 통장으로 바로 비상금 입금해드리면 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골드뱅크!